소니 NX6는 와이파이 대응과 어플리케이션 지원으로 각종 무선 통신과 어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한 그런 기종입니다. NX6의 메뉴의 중간 하단에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항목이 뜨는데요. 안쪽으로 진입을 해보시면 지금 초기 최초 구입 시에는 플레이 메모리즈 카메라 앱스와 소개 어플리케이션 관리 세 가지 항목이 위치하게 됩니다. 일단은 NX6의 무선 기능이나 어플리케이션 다운 등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니 엔터테인먼트 네트워크의 계정이 필요합니다. 해당 계정은 제가 미리 가입을 해둔 상태이고요. NX6는 터치를 지원하는 기종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계정의 가입은 PC를 통해서 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플레이 메모리즈 카메라 앱스에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와이파이가 그렇게 신호가 이쪽이 높은 좋은 쪽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느린 점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iOS 기준에서 뭐 카메라 앱이라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아직 한글을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문 화면이 표기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사진 효과라든가 스마트 리모트 컨트롤, 다이렉트 업로드, 뭐 주요 가장 인기 있는 항목들이 새로 올라온 기능들이 맨 위쪽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모드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캣 프로, 다이렉트 업로드, 멀티 프레임 NR, 스마트 리모트 컨트롤, 픽처 이펙트 플러스, 포토 리터치. 예, 6가지 종류인데요. 프로캣 프로와 멀티 프레임 NR은 4.99달러의 유료 앱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고요. 저는 지금 무료 앱인 4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누르시고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오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보셨던 이렇게 네 가지의 앱이 어플리케이션 메뉴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기능은 세부적으로 밑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